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제 댓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제 본계정에서 군수공장 1턴클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턴클에 성공하면은 그냥 패스, 1턴클 실패하고 2턴에 성공하면 불닭 하나, 2턴 실패, 3턴 성공, 불닭 2개 이런 식으로 실패할 때마다 불닭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근데 조금 안 좋긴 하던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턴클은 진짜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1턴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배치를 일단은 여기 있는 런처들이 좀 걸려요. 이 런처들이 어디서 지금 주카가 공격을 하던 좀 걸립니다. 그렇다고 주카 외에 다른 유닛을 쓰자니 아예 공략이 안 될 것 같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카를 베이스로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런처들 때문에 울주카로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울주카는 안 될 것 같고 요건 일단 헤비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비가 주카들이 본부딜 할 때 앞에서 탱킹하면서 이 런처들 공격을 좀 맞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보초탑들 이 보초탑들이 헤비를 생각보다 빨리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좀 괜히 한다고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를 한 두세 부대는 그래도 넣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웅은 분리디병 쓸게요. 혹시라도 헤비들이 다 죽더라도 분리디병이 좀 버텨주면은 주카가 조금 더 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헤비 세 부대랑 주카 다섯 부대 그리고 분리디병 스킬은 도발을 쓸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쓸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을 조금 바꿀게요. 헤비 세 부대만 조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히 한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요거 직관하고 영웅은 분리디병 에너지 드링크를 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진짜 긴장이 되네요. 진짜 괜히 한다. 배치 진짜 쉽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최근에 계속 보호막 있는 맵들이 좀 나와가지고 오늘은 보호막 없겠지 하고 내심 기대하고 이 글을 썼는데 손이 문제네요, 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긴장되는데. 이거 아까 제가 여기 런처 두 개 사이에 갔을 때 쇽 한 방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런처 하나가 살짝 닿거든요. 그래서 쇽 두 방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손가락이 방정이었나?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분리디병에 적이 내려.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시작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이거는 연막 두 개 이렇게 좀 사용해주고 에너지 79밖에 안 남았어요. 79 자, 여기 성광 하나만 더 써주고 이거는 쇽 두 방 쓸게요. 두 방 자,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이렇게 해주고 자, 헤비들이 앞으로 가야 돼. 헤비들이 앞으로 가면서 런처 공격은 다 맞아줘야 돼. 오케이, 자리 잘 잡았고 크리터 조금 쓸게요. 크리터를 조금 쓰면서 오케이, 헤비들이 탱킹해주고 있고 자, 이거 쇼크 한 방 더. 오케이, 괜찮아요. 아직은 헤비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이거 버텨내려나? 이거 버텨내려나 모르겠네 이거. 큰일 났다. 자, 일단 한번 정비. 자, 정비해주고 안돼. 자, 연막 한 번만. 오케이. 분리디병이 다 맞아주고 있어. 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더 못 쓴다. 큰일 났다. 도발 써야 돼. 보초탑에 헤비가 진짜 빨리 죽고 분리 디병도 빨리 죽었네요.
자, 일단 불닭 하나, 불닭 하나, 불닭 하나, 요거 하나 놔두고, 자, 2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닭 하나 깔아놓고 2턴 갈 건데,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와,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거 배치 보고, 그냥 안전하게 2턴 클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게 여기 런처들을 1턴에 제거하고,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한 3개 해킹하고 나머지 포격하고 2턴에 포격 조금 하고 가면은 2턴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턴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 지금 본부 HP도 좀 많이 남았어요. 본부 HP가 HP 48만에 보호막이 112만, 160만 정도 남아가지고 와 이거는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자 일단 이번에는 제가 헤비 두 부대랑 분리디병 그리고 주카 여섯 부대 태워놨는데 요거 보초탑들을 조금 쇼그로 묶던가 아니면 포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보초탑에 헤비랑 분리디병이 너무 빨리 죽어버려요. 아까도 이게 분리디병이 빨리 죽은 게 런처에 빨리 죽은 게 아니라 보초탑 여러 대에서 맞아버리니까 데미지가 그냥 팍팍 꽂혀가지고 죽었거든요. 이게 고통저항보다 와 이게 고통저항이 제가 지금 만렙이라서 얼마였지? 엄청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보초탑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티죠. 1초에 한 방씩 해서 한 5개가 동시에 때리면은 못 버티죠. 버티기가 힘들죠. 말이 자꾸 많아지네요. 아 1턴에 실패해가지고 약간 멘붕 왔어요. 그래도 내심 성공할까 기대했는데 확실히 쉽지 않은 배치였네요. 자 요거 그러면 일단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2턴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 2턴에도 실패하면 진짜 폭망인데 폭망. 와 2턴에는 성공해야 돼요 이거.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자 긴장하고 아까는 좀 내릴 때부터 뭔가 안 좋았어요. 분리디병이 좀 내리는 위치부터 안 좋아가지고 자 여기 위로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면서 공격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자 거기 그만 가 자 여기 런처에 쇼크 한 방 아 야야야 아 저기 보초 대포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애들이 너무 방황하는데 야야야야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된다 너네 니네 그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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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폭망이다 폭망 진짜 와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주카 너무 아 이건 진짜 너무 안 좋은데요 상황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아 주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와 아 여기 대포 하나 포격하고 갈걸 그냥 와 미치겠다 이거 아 자 에너지 드링크 한번 써주고 와 아 여기 대포 하나 때문에 유닛들이 정확히 본부로만 안 오고 갈려버렸어요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 아 대포 포격하고 갔어야 되는데 와 젠장 진짜 아이씨 본계정에서 3턴에 성공했으면 불닭 2개네요 불닭 2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안전하게 갈 거를 자 일단은 2턴도 실패 마라 하나 더 갈게요 마라 하나 더 추가 한 턴 바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까 대포 아 조금 걸릴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딱 문제가 됐어. 얘 때문에 유닛들이 다 본부로 내려오면서 헤비가 앞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주카가 전부 다 살아남았으면 이거 충분히 뺄 수 있었는데 아 뭐 실패해놓고 말이 많네요. 3턴에 실패하면 또 하나 더입니다 이거. 이번엔 무조건 깨야 돼요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아,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먹겠지 생각했는데, 두 개가 될 줄은 뭐, 아, 또 위치 안 좋아. 아우, 야, 여기로 가야 되겠다. 와, 진짜 오늘, 안 되는 날이네요, 안 되는 날. 아, 여기 대포만 없었으면은, 진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여기 위쪽에 딱 찍어주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까 갔으면, 여기서 자리 잡고, 회비가 앞에서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 주카가 바로 본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까운데 대포가 있어버리니까 애들이 좀 퍼졌어요. 보시면 딱 이쁘게 올라 내려오죠 지금. 이러면 주카가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구급상자 좀 써줘 가면서 버티면 돼요 이거. 그쵸, 딜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쇽도 조금 써주면 돼요 이거. 아, 이렇게 깨면 되는 건데 이걸 못 깨가지고 불닭을 두 개나 먹어야 된다니. 아, 아, 진짜. 아, 욕심 괜히 냈어요, 욕심. 야, 오늘의 교훈, 욕심내지 말자. 아, 이거 진짜 안전하게 그냥 런처 제거하고, 런처 제거하고, 2턴에 마무리했으면 되는 건데, 괜히 한 턴에 하려고 하다가, 세 턴에 공략했네요.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자, 일단, 오늘 군수 공장은, 네, 3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3턴 만에. 자, 이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불닭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하나만 먹으면 될줄 알았는데 두 개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막막하네요. 제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도 조금 먹거든요. 근데 두개 먹으라고 하니까 아, 이거 지금 속에서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은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자, 일단은 면을 익혀서 왔습니다. 네, 면을 이렇게 다 익혀서 왔고요. 마라 불닭 하나, 그냥 일반 불닭 하나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소스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불닭부터. 일반 불닭은 김가루가 있죠. 김가루도 넣어줘야 되고. 아, 일반 불닭은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얘한테 캡사이신 넣어 먹었다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자, 이렇게 소스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개는 근데 진짜 좀 오바인데. 두 개는 진짜 좀 오바 같거든요. 아, 제가 진짜 두 개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 정도. 하나는 먹을 생각 했거든요. 아, 오늘 좀 어렵겠다. 하나 그냥 먹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씨. 욕심내다가. 욕심내다가 망했어요. 소스는 남김없이 이번에도. 자, 그리고 김가루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마라불닭도 바로 같이 세팅하겠습니다. 마라불닭. 이건 마라입니다, 마라. 아, 이게 조금 더 매웠거든요. 일단은 일반 불닭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마라불닭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 제가 사실은 밥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공복에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아, 설마 그래도 하나 정도는 먹겠지 생각하고, 일단은 이거 찍기 전에 밥을 조금 먹었어요. 근데 두 개나 먹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땐 알지 못했어요. 자, 요렇게.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우, 매워. 자, 일단 일반 불닭부터. 이게 컵라면이 면이 좀 얇잖아요. 삶아 먹는 면보다, 그러니까 봉지 라면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덜 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좀덜 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땀 나는 것 같은데? 아, 눈물인가? 일단은 일반 불닭은 요렇게 지금 이쁘게 세팅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라 불닭도. 아, 마라 불닭이 조금 더 색깔이 진네요. 어둡네요. 어두워.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 있어요. 다크한 느낌. 일반 불닭이 조금 더 빨개요.
그러니까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자, 요거. 자, 근데 딱 봤을 때는 마라불닭이 덜 매워 보이는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마라불닭도 지금 세팅이 됐고요. 자, 이렇게 그 둘 다 세팅이 됐습니다. 이 젓가락 물고 있는데도 매운데. 자, 그럼 벌칙 수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불닭 요거부터. 자, 일단 빠르게 먹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먹을게요. 이거 오래 먹고 있으면 더 맵거든요. 이런 건 빨리빨리 먹어버려야 돼요. 자,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더 익혔어야 되나? 어우. 아, 매워요. 맵습니다. 확실히 맵네요. 제가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가 뭔가 조금 조리를 잘못했나 봐요. 물을 좀 많이 남겨서 그런가? 그때는 그렇게 안 매웠거든요. 아, 근데 맵네요. 먹을수록 매워요. 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눈 잘못 비비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캡사이신 묻은 걸로 눈 비볐다가 진짜 마비되는 줄 알았거든요. 딱 세 젓가락 다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 세 젓가락. 3초컷 다음에 한번 도전해볼까? 하나 클리어. 바로 이어서 마라 가겠습니다. 마라. 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먹고 물 먹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불닭 챌린지하고 물 먹지 말라고. 요, 그러면 제가 요거 먹고 나서 랩 한 두 개만 더 밀게요. 땀이 뭐야. 제가 매운 걸 먹으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매운 걸 잘 안 먹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못 먹겠는데. 큰일 났다. 빠르게 먹어야 돼, 빠르게. 일반 불닭 먹고 마라 먹으니까 딱 그 향이 달라요. 완전 향이 좀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 일반 불닭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마라 향이 좀 안 좋게 다가와요, 지금은.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내가 좀 더 맛있다 생각했는데 일반 불닭을 하나 먹고 마라를 먹으니까 좀 약간 좀 향이 좀 그렇게 좋은 향이 아닌 느낌? 맵네요. 정말 맵습니다. 와. 이거 근데 진짜 만약에 3턴에 못 끝냈으면 이거 3턴에 오늘 제가 못 끝냈으면 오늘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맵다 이거.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속 아프다. 아. 아, 맵 두 개 민나고 그랬는데 몸을 속이 너무 아파. 아. 아, 그래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 이제 땀은 조금만 닦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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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엄청 지금 화해요. 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캡사이신 반 스푼 넣어 먹었을 때보다는 괜찮아요. 자, 매 빠르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어폰을 아 지금 헤비주카 타고 있는데 어 아닌가? 울죽한가? 아 울죽하구나. 아휴 컨트롤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도발로 바꿔주고 NPC 기지 밀게요. NPC 기지. 아 유저 기지 밀게요. 그냥 두 개만 밀게요, 두 개만. 아. 아. 와, 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보호막 생성기 있고. 일단 말은 줄일게요. 와,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지금. 아. 아우 죽었어 씨. 아우 거의 다 죽었네 이거. 아이고. 아니 거의 다는 아니구나. 와 근데 진짜 두 개는 힘들어요. 두 개는 와 두 개는 진짜 힘드네요. 두 개는 와. 자 일단은 어우 야 박격포에 너무 많이 맞는데. 자 빨리 끝내라 빨리. 하나. 자 유적 이제 하나 공략 성공했고요. 아 축하. 너무 많이 죽었네. 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 자 이거 스모키 축하. 스모키 축하. 예, 그냥 갈게요. 아니, 배치가 별로 안 좋은데. 어, 에너지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어, 축하 왜 이렇게 없냐? 야, 야. 야, 이거 한 두 부대도 안 되겠는데? 숫자가? 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 어 도발 아! 아 스킬 안 썼어. 내가 다시 갈게요. 아 빨리 끝내고 물 먹고 싶은데. 야
야, 야, 그냥 도망가, 도망가. 아,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 자, 이거 직관을 해버릴게요, 그냥. 아, 야,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지뢰 제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야, 아, 아, 지뢰 제거가 너무 이상하게 됐어. 자, 딱 요거까지만 밀게요. 아, 아, 목이,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와, 진짜 두 개는 아니에요, 두 개. 와, 이거 두 개 어떻게 먹냐, 와. 아, 머리가 지금 아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와, 이거 진짜 두 개는 아니에요. 두 개는 아닙니다. 두 개는. 와, 하나로 딱 끝냈어야 되는데. 어이씨, 에너지도 없네. 도발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이야 이거 그냥 어차피. 자, 한 방. 자, 빨리 끝내라. 한 방. 오케이. 자, 마무리. 아, 이렇게 해서 유적이지 두 개 공략했고요. 자, 저는 이제 빨리 이거 끝내고 물을 좀 먹도록 할게요. 아,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 댓글로 말씀드린 대로, 아, 콧물도 나오네요. 불닭 챌린지 군수공장 1턴클 도전했는데 일단 1턴클 실패, 2턴클도 실패, 3턴만에 성공해서 불닭 2개 먹었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네, 그리고 불닭 먹고 난 다음에 물 먹지 말라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유적이지 두 개도 추가로도 공략을 했고요.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이 너무 힘드네요. 네, 아,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